진짜요? 네, 나오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죠. 미안한데. 근데 왜 눈물이 날라고? 눈물 나오려고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몸조 신명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 년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도 말하고. 이번에 은하랑 저는 2024년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 운세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점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참고로 저는 태어나서 신점은 처음 봐봅니다. 신점 말고 다른 점은 봐봤어? 사주는 보러 간 적 있지. 어쨌든 신점 태어나서 처음 봐보고요. 그래서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질문 물어볼 거 있어요? 아무래도 은하랑 저의 궁합이 어떻게 좀 잘 맞는지 그걸 조금 여쭤보고 싶고, 뭐니뭐니 해도 재물운 올해 좀 잘 들어오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도 곧 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결혼 날짜 월 언제 그래 결혼도 있는지. 좀 올해나 내년이나 좀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봐야 될 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운전자. 잠깐 내 머리를. 은하는 사춘기. 안녕할게요. 안녕. 이제 시작하나요? 누구부터 보실까요? 니부터. 아니, 저부터 볼게요. 성질이 급해가. 성질이 급해. 우리 은하 씨는 사업을 해라는 사주팔자 남 밑에 못 있어요. 뭘 해도 내가 직접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내 가게를 해야 되고. 성격으로 보면은 남자가 치마 입고 태어난 거야. 성격도 모르는 사람 나를 쳐다보면은 천상 여자같이 보여. 근데 알맹이를 탁 까보면 커진 평범한 남자야. 시원시원하고 남한테 또 아쉬운 걸 얘기를 하는 성격이 못 되고 자존심이 강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음이 여려. 마음이 여려서 가슴 아픈 걸 또 못 봐. 또 남 불쌍한 거 또 못 봐. 네, 잘 못 봐요. 내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 보면 눈물이 나. 그래서 신뢰님 하시는 말씀은 천심이다. 아, 근데 왜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야? 저도요. 하늘 아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나 친구가 있고. 그래도 내만 알아주니까 하나도 없고. 다 내 것을 내 주머니에서 줘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베풀어야 되는 사주팔자. 37, 8, 9, 40 요때 가면은 공명한 진도 아니야. 3년 수준에는 힘들었어. 사람으로 배신을 당해라 했고 친구한테도 배신을 당해라 했고 돈도 나가라고 그랬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사람들한테 난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나를 할때 힘들게 할까? 진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눈물 나오려고요. 주면은 그래도 고맙다 마음이라도 줘야 되는데 마음도 달라 돈도 달라. 왜 자꾸 아우성을 칠까? 근데 마음이 약해서 자꾸 주게 돼. 아니 진짜 저렇게 진짜 생각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도 말하고. 하느님아 나 불쌍하시느라 37, 38, 9 수전에 전에 내가 베풀었던 거 다시 받을 일 있다. 사람 배신은 안 당하겠네. 그치? 아니? 근데 내가 이 언니를 쳐다보면 손조 중에 외국에 있던 중국이나 그쪽 손조가 조선이나 한국으로 넘어왔고 자리 튼 분도 있나 봐. 그러면 우리 언니가 개회에 물 먹을 일도 있단 소리. 지금 당장은 내가 볼 때는 꽃이 확 피지는 않아 보이는데 슬 피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중국 쪽도 있잖아. 이런 쪽이 좀 맞지. 아, 사업하고 막 그렇지. 좀 힘든 건 지나갔으니까. 근데 앞으로 괜찮아. 아 진짜요? 다행이다. 37, 8, 9 요때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때 물 들어오는데 노조라는 듯이 요때 잘 되면 그때는 그냥 확 땡겨야지. 고생은 좀 했지만 앞으로는 괜찮다 싶네요. 다행이다. 근데 언니는 볼 거 없는 것 같은데. 저요? 이런 거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언니는 좀 꼼꼼해. 쓸데없는 돈 같은 거 쓰는 것도 안 좋아하고 경제관념이 많다는 거지. 내가 보니 두 분의 궁합은 안 봐도 잘 맞네. 아, 진짜요? 여기는 천상 여자네. 근데 그래도 성격이 있대. 맞아요.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못 듣고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잘해. 잔소리하는 거 제일 듣기 싫어. 진짜 싫어요. 그렇다고 남한테 또 가슴 아픈 소리 또 잘 안 해. 둘 다 비슷하네. 그냥 좋은 소리만 하려고 그러고. 우리 언니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했어. 자유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가두고 구속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
여기 그 명치끝이라 했나? 갈비뼈 밑에 여기가 답답해. 맨날 근육통한 거기? 맞아요, 맞아요. 인덕이 좀 많아. 맞아요. 꼭 힘들만 하면 사람들이 참 잘 도와줘요. 근데 우리 언니는 그 어느 정도 고생도 안 하고 나름대로 잘 흐를 것 같아. 잘 만났어. 좋은 선수네. 나오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죠? 네네. 사람들이 태어날 때 몸조 신명이 타고난 사람 있어요. 근데 언니 선녀야. 그래서 남들 언니를 보면 이쁘게 봐. 웃겨보고 꽃으로 보고. 언니 같은 사주는 그 연예인으로 또 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야. 우리 언니는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해. 맞아요. 억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이제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연습생 하다가도 근데 그러는 전생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 그때는 내가 볼 때는 아 약간의 그 운이 나하고 안 맞아갖고 또 여기는 좀 발자국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맞아. 제 주위로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항상 힘들어질 듯하면 벗어나. 맞아요. 그 수호신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언니 먹을 독도 안 떨어지고 괜찮아. 저희 꿈이 결혼하는 게 꿈인데 언제쯤 결혼식 하면 좋을지.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 아 그래요? 지금 같이 살지 않아요? 네, 같이 살아요. 맞아요. 같이 살아요. 거진 뭐 사실혼처냐 똑같이. 지금은 내가 보니까 안정이 딱 돼 있네. 맞아요. 저도 이제 은하랑 같이 지내면 진짜 결혼한 것 마냥 안정적이어졌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다 하면 좋은 사람도 같이 들어오고 같이 이제 들어오더라고. 두 분이서는 잘 맞네. 언니들 생각할 때는 참 잘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진짜 잘 맞다고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좀 생각하는 게 조금 우리같이 비슷해요. 둘 다요? 그럼요. 단지 뭐 여러 신이 오셔갖고 손님을 안 본다 뿐이지 타고난 사람이 있어. 신명이 타고났어. 그럼 어떠냐? 조상신이 아니라 천신이지. 도갑의 신은 사람 신이 아니잖아. 근데 재물의 그 신하고 가까운 거거든. 그리고 손녀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그 신을 보는 사람이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도깨비 남신이고 여기는 손녀 여신이야. 아~ 궁합이 맞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좀 덜렁대고. 네 맞아요. 미안한데 여자는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 편지 이거 편지. 귀찮아. 아 귀찮아요. 근데 너무 신기해서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서로 맞을 수밖에 반대거든. 그리고 또 성격들이 보면은 착해. 신명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하다. 그 본인들은 못 느끼지만 그냥 나는 그 신으로 보고 보이는 점사를 얘기한 거거든. 이제 옛날 시대는 표현을 안 하던 시대고 요즘에는 오픈을 하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음주 아니고 양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 잘못했다고 난 생각을 안 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사는 거지.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 유튜브는 좀 네, 올해 좀 잘 나갈 것 같나요? 어 괜찮아. 언니가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언니가 괜찮다 우리 괜찮다고 그러잖아. 40점까지 물 들어오면 노저다고. 이때 버는 게 좀 많이 볼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럼 평생 가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 잘 지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둘이 잘 맞네. 다행이다. 그게 제일 좋은 거. 근데 언니는 도울 개인이 있기 때문에 잘 만났다는 이유가 같은 이제 신의 기운이 조금 있지만은 같이 있으면 상승 효과가 있죠. 앞으로 또 좀 잘 될 거고. 우리는 칼하고 갈집처럼 뭐가 딱 잘 맞아. 맞아요. 진짜 잘 맞아요. 잘 맞고 서로 마음도 위해주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 봐서. 근데 사람으로 놓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신으로 보기 때문에 신으로 보면 서로 맞을 수 있는 거. 근데 언니 돈 들을 일이 있나 봐. 누가 돈 줄 일이 있나? 아 진짜요? 너무 좋다. 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맞추셔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영상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라 담지 않았던 가족 내용까지 다 맞춰서 다 맞춰서 진짜 깜짝 놀랐어. 뭐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얘기들 아무한테도 하지 않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난 도깨비였어. 도깨비고 제가 약간 선녀의 신명을 타고났대요. 우리 드라마네? 도깨비와 선녀? 도깨비와 선녀? 그런 신명을 타고나서 잘 맞는 거라고. 동성 끼리어도 도깨비가 남신이고 선녀는 여신이어서 인간적으로는 동성일지 몰라도 잘 이렇게 맞을 잘 수밖에, 맞을 없는 수밖에 없는 궁합이라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소감 한번 짧게 말해줘. 제 소감은 전 사실 신점이나 사주 보는 걸 좋아했어서 종종 보기는 봤는데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항상 봤었거든요. 왜냐면 신점 보면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봤었는데 오늘은 그냥 가서 안 맞는 거 그냥 하나도 없이 너무 다 놀래고 아까 약간
점을 본 아, 눈물이 약간 살짝 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지 하는데 갑자기 무당 선생님께서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지 이러면서 갑자기 무당 선생님도 눈물 고이시더라. 또 나 그래가지고 나도 눈물 나려고 했는데 이 화장을 지켜야지라는 일념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정확히 내가 뱉었던 거를 그대로 말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시며 앞으로 잘 풀릴 테니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달리는 2024년을 보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랑은 정말 잘 맞는 분 같아. 맞지?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